네, 이번 주 농사 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 정보 요령입니다. 벼의 주간 물때기 시기는 이삭 폐기 전 40일부터 30일 사이에 실시하는데, 배수가 좋은 하양토는 5에서 7일간 논바닥에 가벼운 실금이 갈 정도로 해주고, 배수가 잘 안 되는 점질 토양에서는 7에서 10일 정도 비교적 오래하여 금이 크게 가게 해줍니다. 잎 도열병은 거름기가 많은 논에서 비가 자주 내리거나 장마가 지속되면 발생되며, 호평벼, 일품벼 등 도열병에 약한 품종에서는 국지적인 강우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발생 초기에 전용 약제로 방지해줍니다. 다음은 밭작물 관리 요령입니다. 장마철 습해를 받지 않도록 밭작물은 배수로를 깊게 설치하고, 습답에서는 휴립 재배를 실시해주며, 시비는 미숙 유기물 시용을 피하고, 흡충 시비를 하여 뿌리를 짚으면 가까이로 유도해줍니다. 땅의 북주기 작업은 김매기와 겸하여 파종 후 30에서 40일경 실시하되, 늦어도 꽃이 피기 10일 전까지는 마치도록 합니다. 다음은 채소관리 요령입니다. 고추 역병은 강우량과 강수일수가 결정적인 발생 요인으로, 배수로 정비 및 이랑을 높여 물이 잘 빠지게 해주고, 탄저병은 예방 위주로 방제하여야 하며, 병든 과실은 발견 즉시 제거 후 약제를 살포합니다. 담내나방의 피해 과실은 낙과되거나 연부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8월 중순까지 적용 약제를 살포하고, 풍채벌레에 의한 바이러스 이병주는 빨리 제거하며 약제를 살포합니다. 다음은 과수관리 요령입니다. 여름철 과실이 어릴 때 토양 수분이 부족하면 과실의 세포 분열이 저해되어 수확기에 과실이 작아지고 비정형과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강한 직사 방선을 받지 않게 가지들을 잘 배치하고, 가다 착가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외부 온도가 31도 전후일 때 물을 뿌려주어 잎과 과실의 온도 상승을 억제시켜줍니다. 과실이 햇빛에 노출이 많이 되거나 잦은 일소피해 발생 시 봉지를 씌워서 재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가축 관리 요령입니다. 여름철에는 물 섭취량이 증가하므로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급수량은 충분한지 확인하고, 급수조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지금까지 주간 농사 정보였습니다.